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업자료 26, 공자의 가르침, 논어라는 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 피셨죠? 첫째로 논어라는 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어는 공자의 말씀을 공자가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이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정리를 해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공자를 보시면 거기 1번 공자는 기원전 551년부터 기원전 479년까지 73세로 돌아가신 분이시죠. 여러분 세계 4대 성인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동양에서는 공자님, 그 다음에 석가모니,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서양에서 마호메트,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있지 않으세요? 성인이란 어떤 분일까요? 수업 시간에 자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형체인 몸이 있기 때문에 몸에는 이치와 욕심이 붙어 있다고 했죠. 근데 성인은 언제 어디서든지 욕심과 이치가 균형을 잃지 않는 분이시라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싶다 해서 자꾸 뭐 하는 쪽으로 기울어 가죠. 욕심에 사실은 우리가 끌려가는 거죠. 공자의 본명은 구라는 분이세요. 구. 이름은 구라는 글자고 자라는 게 있지요. 자, 명, 자, 호, 시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가 있어요. 자는 성인식을 할 때 지어주는 이름이에요. 자는 중리라고 하죠. 그리고 본래는 노나라 분이세요. 노나라. 노나라는 지금 산동반도에 있는 나라죠. 근데 거기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셨어요. 그것을 철환천하라는 표현을 써요. 다니면서 무엇을 얘기하셨을까? 어질인자. 어질인자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들의 기본 핵심 사상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공자는 인이라고 했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비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인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사는 것이라고 일깨워주려고 다니셨죠. 근데 논어라는 책에는 약 500개 정도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사서라는 게 있지요. 사서는 넉사자, 여기 서자는 글 서자가 아니라 책 서자로 쓰인 거예요. 네 가지 책 이런 뜻이죠. 예, 어떻게 보면 유교라고 써 있는데 유교는 종교를 말하는 거고 실제는 유학이라고 하죠. 선비들이 살아가면서 실천해야 될 것들을 정리해 놓은 책, 그게 유학이죠. 유학의 기본 경전인 논어와 맹자 그리고 대학 중용을 사서라고 합니다. 논어와 맹자는 원래 단행본으로 전해 내려왔지만 대학하고 중용은 얘기라는 책 속에 들어있던 편이었는데 송나라 때 와서 학자들이 사서로 독립시켜 놓은 거죠. 자, 이제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배울 학자가 있지요. 배울 학.
이제 무엇을 배운다고 했죠? 여러분, 진짜 무엇을 배우실까요? 이치를 배운다고 했지요, 이치. 그 이치는 보이지 않지요. 그렇죠? 보인다면 누구든지 금방 할수 있지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치가 있습니다. 학이시습지면 이렇게 돼 있지요. 배울 학, 이자는 어조사 이자인데 뭐뭐 하고서 이렇게 해석을 하여 학이 하면 배우고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시습지 여기 시자는 때 시자지요. 때 시자는 두 자를 겹쳐서 해석을 많이 하십니다. 시시 이렇게 때때로 이렇게 해석들 합니다. 그럼 세 글자 해석할 수 있지요? 하기 시. 배워보소 때때로 습지. 여기 습자는 익힐 습자죠. 익힐 습자는 그 위에 깃 우자가 들어가 있죠. 새가 나는 연습을 한다 할때 습자예요. 지는 여기서는 어조사 지자도 아니고 갈지자도 아니고 그것 지자를 해석을 해주십시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석을 할수 있을까요? 학이 시습지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배우고서 때때로 그것을 익힌다면, 여기 익힐 습자, 익힌다면이라는 말은 여러분 떡을 만들 때 떡이 다 익는다는 말을 쓰죠? 그것처럼 익숙하다, 아니면 완전히 익다, 그런 뜻이에요. 불, 엽, 열, 호, 아, 이렇게 읽는데요. 아니 불자고 역자는 또 역자죠. 끝에 있는 어조사 호자하고 합해서 불역 거기 가운데 비워두고 호아 하면 또한 뭐뭐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열자는 일반적으로 말씀 설자죠. 말씀 설자인데 이 글자가 세 가지 정도로 쓰이세요. 첫째는 말씀설, 둘째는 기쁠 열, 셋째는 달랠 세. 달랠 세자로 쓰이는 용례는 선거, 유세 할때 쓰는, 그때 쓰는 세자로 쓰입니다. 말씀설자는 여러분 국어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죠? 설명하다. 그다음에 논설, 뭐 이렇게 할때 쓰는 설자고, 여기 논어에 쓰인 이 열자는 기쁠 열자로 쓰인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학이 시습지면 불역 열호아. 배우고서 때때로 그것을 익힌다면. 왜 익힐까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일반 학생들한테는. 배운 것은 외부로부터 이치를 배운다고 했어요. 외부라고 할 때는 선생님이거나 아니면 인터넷이거나 책이거나 모든 곳에서 배운 것을 시습지, 때때로 내 것을 만들려고, 자기 것을 만들려고 그것을 익히는 거죠. 배운 것을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그렇게 더 완벽하게 자기 것이 된다면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여기 기쁠 열자하고 즐거울 낙자가 있는데요. 그 다음 줄에 거기까지 설명은 다음에 또 싸잡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석 다 되시죠?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유붕이 이렇게 되죠? 붕자는 벗붕자고 친구붕자죠. 자, 원방, 내면, 여기 자자는 붙어 자자예요. 그래서 어디로 붙어 이렇게 해석합니다. 유, 붕, 벗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해놓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원방. 이 방자는 곧 어디 먼 지방 이렇게 원방은 먼 지방으로부터 래 온다면 왜 올까요? 나한테 뭔가 배울 점이 있다든지 나한테 뭔가 받아갈 게 있다든지 나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유붕이 자원방내면 이럴 때 유자는 실제는 있다 없다라기보다는 어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무엇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벗이 먼 지방으로부터 나를 찾아온다면 불력 낙호와 아까는 불력 열호와 그랬잖아요.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이랬는데 이번 문장에서는 불력 낙호하 즐겁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쁠 열자와 즐거울 낙자는 구분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쁠 열자는 내 몸 안으로부터 기쁨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언제 쓰는 단어일까요? 우리 희열을 느낀다 이런 말 하지요. 희열을 외국 용어로는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쓰는데 내 마음속에서 깊이 나오는 즐거움이 열자고요. 낙자는 외부로부터 내 몸으로 들어오면서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락시간 또 음식을 먹으며 즐기는 것을 식도락 이런 말 쓰잖아요. 밖에 있는 것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면서 주는 즐거움은 낙. 내 몸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그 기쁨을 열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해석할 수 있겠지요. 첫 번째 줄 다시 한번 보시면 배우고서 때때로 그것을 익혀서 내 것으로 만든다면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어떤 벗이 먼 지방으로부터 찾아온다면 친구가 오므로써 나한테 기쁨을 주는 거잖아요.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지금 이렇게 두 구절을 해봤는데 이것이 논어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 그 다음 문장까지 이어지는 거죠. 인부지, 불지라고 안 읽고 부지라고 읽죠. 인부지이 불온이면 불역 군자호와 여기 인자는 다른 사람 인자예요. 남이죠, 남. 남들이 푸지, 알아준다. 여기 지금 수업을 집중해 잘 듣고 있는 학생들은 한번 귀담아 보세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못 만나고 또 만난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못 받고 그거에 따라서 즐겁고 즐겁지 않고 그것이 바로 행복과 불행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부지라는 것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여기 어조사 이자는 역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줄에 있는 이자는 순접으로 해석을 하고요. 배우고서 이렇게 해석하지만 여기 세 번째 줄에 있는 이자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렇게 해석하죠. 불온이면 온자는 성질내다, 성내다. 근데 성내다라는 말보다는 서운하게 여기다, 서운히 여기다.
그러니까 아니 불자가 붙어 있으니까 서운해하지 않는다면. 전치 해석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의 능력이나 나의 인성이나 나의 작품이나 나의 실력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서운해하지 않는다면 불력 군자호와 여기 군자가 아니겠는가? 또한 군자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군자라는 것은 요즘 말하면 Ladies and gentlemen 해서 gentlemanship을 군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훌륭한 삶, 훌륭한 사람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러면 이세 구절에 쓰여 있는 문법적인 것은 부력 A 호금은 A 또한 A 하지 않겠는가. 그첫 번째 줄은 부력 열호와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두 번째 줄에 부력 낙호와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세 번째 줄에 부력 군자호와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맨 밑에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음과 뜻을 가진 한자 활용을 보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 설, 기쁠, 열, 그 다음에 달랠, 새, 이렇게 쓴다 그랬지요. 그래서 거기에는 기쁠, 열 자는 본문에 쓰여 있고,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설명이라고 하죠. 설명. 설명은 풀어서 밝히는 것을 설명이라고 합니다. 아까 언뜻 설명을 드린 것처럼 두 번째는 유세라고 하지요. 그래서 선거 유세 이렇게 할때이세 자는 달랠 세 자로 쓰인 거죠. 같은 글자인데. 3번은 즐거울 낙자를 이렇게 응용한 단어네요. 3번은 오락 이렇게 읽죠? 오락, 즐겁게 노는 것을 오락시간 이렇게 합니다. 네 번째, 향락 이렇게 읽죠? 향락, 즐거움을 누린다 할 때는 향락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오락 할때 니을 받침에 락 이게 되는 거고, 향락 할 때도 니을 받침에 락이 되는 거고, 5번은 음악 악자로 쓰인 거죠. 그래서 농악, 풍악 이렇게 쓸때 악자, 음악 악자예요. 6번도 똑같이 음악 악자로 쓰이네요. 악보. 7번은 아예 음악이라고 써 있네요. 근데 8번은 좋아할 요자로 쓰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산을 좋아한다. 요산 이렇게 읽고요. 물을 좋아한다. 요수라고 읽죠. 요산 요수.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고 오늘 수업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지에 오늘 배운 논어 첫 번째 구절에 대한 여러분 생각을 세줄 이상으로 기록해 주시면 선생님이 수업 참여한 걸로 수행평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학이 실습지면 부력 열호와 유붕이 자원방 내면 여기 이렇게 띄어 있습니다. 자원방 띄고 레 이렇게 있습니다. 먼 지방으로부터 온다면 이렇게니까 유붕이 자원방 내면 부력 낙호와 인 부지이 불온이면 부력 군자호와 이렇게 읽습니다. 정리가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수업을 하면서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벌써 수업 진행이 20분이 넘어서 지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오늘 수업 들은 내용을 가지고
메시지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메시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